저 앞에 보이는 곳이 보스라입니다. 보스라. 구약시대 에돔의 수도였던 곳입니다. 자, 좀 클로즈업 합니다. 자, 여기가 보스라입니다. 자,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고요. 그, 자, 여기 옆에는 현대 보스라 마을들이 또 있습니다. 여기 쭉 현대 보스라 마을들이 있고요. 자, 저기 보스라가 있었던 구약 시대 때 그 성읍, 동그랗게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죠.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, 저쪽 서쪽, 북서쪽으로 저 골짜기가 있는데, 저길 쭉 타고 내려가면 사해 남단이 나옵니다. 사해 남쪽. 아라바 광야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 보스라 정서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인데 스데보케로 키부츠가 나옵니다. 스데보케 정서쪽으로 가면 요 산 뒤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페트라 가는 길입니다. 이쪽이 자 이쪽에 쭉 있죠. 저는 지금 도보기 기도순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스라를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페트라 쪽으로 이제 쭉 기도하면서 내려가는데 지금 저 앞에 보스라를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사상자가 이제 8,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네,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빠른 시간 안에 휴전 내지는 종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